1. 지금 김장하고 있어요. 지금 김장하고 있어요. 지금 김장하고 있어요. 지금 김장하고 있어요. 2. 우리 가족은 매년 겨울 초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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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리는 김치를 매일 먹어요. 우리는 김치를 매일 먹어요. 우리는 김치를 매일 먹어요. 우리는 김치를 매일 먹어요. 4. 다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다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다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5. 하루밖에 안 걸려요. 하루밖에 안 걸려요. 하루밖에 안 걸려요. 하루밖에 안 걸려요. 6. 한국에는 김치가 몇 종류 정도 있어요? 한국에는 김치가 몇 종류 정도 있어요? 몇 종류 정도 있어요? 한국에는 김치가 몇 종류 정도 있어요? 7. 무슨 김치를 제일 좋아하세요? 무슨 김치를 제일 좋아하세요? 무슨 김치를 제일 좋아하세요? 무슨 김치를 제일 좋아하세요? 8. 김치는 건강에 정말 좋아요. 김치는 건강에 정말 좋아요. 건강에 정말 좋아요. 김치는 건강에 정말 좋아요. 9. 김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에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에요. 전통 음식이에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에요. 10. 한국에는 음식점에서 김치를 공짜로 준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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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를 공짜로 준다고 들었어요. 11. 우리는 김치를 밥이나 면이랑 같이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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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나 면이랑 같이 먹어요. 12. 김치는 매워요. 김치는 매워요. 김치는 매워요. 13. 한국에는 김치 박물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한국에는 김치 박물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한국에는 김치 박물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김치 박물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한국에는 김치 박물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박물관. 14.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생각할 때 김치를 같이 떠올려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생각할 때 김치를 같이 떠올려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생각할 때 김치를 같이 떠올려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생각할 때 김치를 같이 떠올려요. 15. 왜 매년 겨울 초에 김장을 해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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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한국은 겨울이 엄청 추워요. 겨울에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 겨울이 엄청 추워요. 겨울에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 겨울이 엄청 추워요. 겨울에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 겨울이 엄청 추워요. 겨울에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17.
김장을 해야 야채를 보관할 수 있고 비타민을 계속 섭취할 수 있어요. 김장을 해야 야채를 보관할 수 있고 비타민을 계속 섭취할 수 있어요. 김장을 해야 야채를 보관할 수 있고 비타민을 계속 섭취할 수 있어요. 김장을 해야 야채를 보관할 수 있고 비타민을 계속 섭취할 수 있어요. 18. 우린 밥 먹을 때마다 김치를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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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김치를 만들 땐 배추, 무, 마늘, 생강, 소금, 고춧가루 등이 필요해요. 김치를 만들 땐 배추, 무, 마늘, 생강, 소금, 고춧가루 등이 필요해요. 배추, 무, 마늘, 생강, 소금, 고춧가루 등이 필요해요. 김치를 만들 땐 배추, 무, 마늘, 생강, 소금, 고춧가루 등이 필요해요. 20. 배추는 땅 위에서 자라고 양을 상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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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무는 땅 아래에서 자라고 음을 상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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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위에서 자라고, 땅 아래에서 자라고. 22. 김치는 반은 양이고 반은 음인 음식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김치는 반은 양이고 반은 음인 음식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김치는 반은 양이고 반은 음인 음식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김치는 반은 양이고 반은 음인 음식이라고 반은 양이고 반은 음인 음식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23. 저는 한국인입니다. 오늘 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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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한국 드라마에서 김치를 많이 먹더라고요. 한국 드라마에서 김치를 많이 먹더라고요. 한국 드라마에서 김치를 많이 먹더라고요. 김치 먹는 모습을 보니 진짜 맛있어 보였어요. 김치 먹는 모습을 보니 진짜 맛있어 보였어요. 김치 먹는 모습을 보니 진짜 맛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김치 하나 먹으려고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김치 하나 먹으려고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김치 하나 먹으려고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김치 하나 먹으려고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김치를 많이 먹더라고요. 김치 먹는 모습을 보니 진짜 맛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김치 하나 먹으려고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김치 하나 먹으려고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25. 김치에 대해 좀 아시나요? 김치에 대해 좀 아시나요? 김치에 대해 좀 아시나요? 김치에 대해 좀 아시나요? 26. 좀 드셔보실래요? 좀 드셔보실래요? 좀 드셔보실래요? 좀 드셔보실래요? 27.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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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완전, 진짜, 엄청. 완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